다음은 코로나19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해서 총 확보분이 모두 100만 명분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10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위중증 환자 수가 한 달여 만에 8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먹는 치료제가 이제 100만 명분까지 확보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화이자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을 이제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확보한 이 경구용 즉 먹는 치료제가 총 100만 명분이 좀 넘습니다.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가 24만 명분,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어제 추가 계약한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76만 명분이 되겠습니다. 화이자 치료제는 이달 중순쯤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먹는 치료제 도입 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재택치료를 하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입소해서 치료 중인 경증 또 중증도 성인이나 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가 넘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처방이 될 예정인데요. 특히 재택치료자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정한 약국에서 집으로 직접 배송이 됩니다. 네, 신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조금 늘었는데 위중증 환자가 특히 많이 줄었다고요? 예, 어제 자정 현재 위중증 환자가 882명, 전날보다 71명이 줄었거든요.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로 떨어진 게 지난해 13일 이후 24일, 거의 한 달 만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29일에 1,151명을 찍은 것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뚜렷하게 위중증 환자 수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줄고 기존 위중증 환자 중에서 퇴원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이렇게 줄다 보니까 중증 병상 가동률 역시 수도권 56%를 비롯해서 전국이 54%대까지 낮아졌습니다. 어제 자정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26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틀 연속 4,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SBS 비즈 임종윤입니다.